어김없이 오늘도 숙제가 나갑니다.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에 마감이에요. 네. 그때그때 꼭 숙제 같은 경우는 ETA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게 공지를 확인 안 하는 거는 이제 제가 본인 잘못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꼭잘 쫓아가 주세요. 리뷰. 자, 저번 시간에 리스트를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단순한 일일이 variable 매칭하는 것에서 벗어나 좀더 단체적인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하고 한 번에 저장하는 그런 테크닉으로 넘어왔었죠. 그래서 그룹화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의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인 리스트를 다뤘습니다. 오늘은 더 많은 방법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얘기할 항목들이 좀 이런 것들, mutability, 수정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여서 굳이 여기다가 저번 시간에 다루지 않은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제 ordered element. 리스트에 있는 엘리먼트들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0번째, 첫 번째, 뭐 이런 인덱스를 통해서 액세스할 수가 있죠. 그리고, mutable collection, mutable element라는 건 뭐냐면, 자, 리스트 한번 만들어도 그 콜렉션 자체가 용수철처럼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새로운 걸 더하고, 있던 걸 빼고, 그런 걸 자유롭게 할수 있는 게 mutable collection입니다. 그 그룹 자체가 이렇게 용수철처럼 탄력성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mutable element라는 거는 콜렉션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각 element를 액세스해서 내가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저번 시간 프랙티스 같은 것들이 가능한 거죠. 막 자유롭게 리버스 1을 0으로 바꾸고 0을 1로 바꾸고 그런 게 마음대로 되는 거죠. 안 되는 그룹화된 데이터 저장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수정이 안 되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용도에 따라 다양하겠죠. 내가 누구 수정하지 못하게 만들고 싶으면 그게 더 좋겠죠. 순서가 없는 것도 있다는 뜻이죠. 룹스를 배웠습니다. 룹스는 그룹화된 데이터를 간편하게 처리하는 거. 일일이 다 코드를 한 줄씩 한 줄씩 짜지 않아도 된다는 거고. 이때 뭐 저희가 copy and alias 이런 걸 다뤘어요, 사실. 그래서 copy로 룹을 돌고, 뭐 alias로 룹을 돌고, alias로 돈다는 게 아니라 인덱스로 돈는 거죠. 인덱스로 룹을 돌면 리스트를 직접 수정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 별도의 variable을 선언해서 룹을 돌면 원본 리스트랑은 약간 별개의 행보가 나온다라는 얘기를 했고, 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이제 파이썬과 C의 차이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계속 언급할 일이 있었어요. 결국 파이썬에게는 자유가 있다. 너 이거 하고 싶어? 알아서 해. 근데 난 책임 못 져. 이제 그게 파이썬입니다. 자유를 주면 자유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죠, 항상. 요 C는 좀더 그런 거죠. 하지 마, 하지 마.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위험하니까 하지 마, 하지 마. 여러분들 이제 대학원생들 이제 지도 교수를 선정하게 되면 이제 파이썬 스타일을 고를 거냐, C 스타일을 고를 거냐에 대한 고민에 빠질 텐데 파이썬 스타일의 지도 교수님은 자 무엇이든 해봐 하고 대신 난 책임 못 져. C 스타일은 하나하나 다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 하는 건데 뭐가 좋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되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잘 이제 선택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저번 프랙티스 같은 거를 제가 계속 내는 이유가 이제 수업 때안 다룬 질문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 수업을 세네 번을 하는데 항상 같은 질문. 너무 좋아요. 의도에 맞는 것 같아서. 리스트를 수정하기 싫다는 거죠. A라는 인풋을 줬는데 그 리스트 인풋을 수정하기 싫고 별도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B라는 인풋을 따로 내놓고 싶다. 그러면 네. 두 단계로 넘어가면은 이제 리스트가 수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딥 카피라는 거를 통해서 완전 별도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작업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미 슬랙에 질문이 올라왔죠? 네, 이거 한번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진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말고 더 다양한 데이터 스트럭처들을 배울 겁니다. 그룹화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다양한 방식.
자, 그 중에 리스트 말고 소개할 그다음 거, 셋입니다. 집합. 집합은 뭐가 리스트랑 다른 것인가? 네. 셋은 순서가 없는 아이템을 다룹니다. 순서가 없는 아이템을 다루고 모든 아이템들이 유니크하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셋 하나에 뭐 숫자 1이라는 게 한번 들어갔다. 그러면 1을 다시 넣어봤자 무시됩니다. 그래서 1 하나. 그 다음엔 다른 엘리먼트를 넣어야 유효한 추가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이두 가지 특성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셋은 네, 뮤터블 합니다. 콜렉션의 입장에서 뭐냐면 한번 셋을 정의를 했어도 거기에 새로운 거를 막 추가하고 유동적으로 셋을 변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자, 그냥 뭐, 이거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적용되는 건데, 자, int도 마찬가지고, float도, string도, bool도, list도 마찬가지이듯이, 자, set도 하나의 클래스입니다. set도 하나의 클래스로서 정의돼서 그 안에 뭐, 자기 나름대로의 메소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메소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김별학생? 아까 잠깐 좋은 질문이 올라와가지고, 네. 클래스들의 많은 메소드들이 있어서 사실 그거를 사용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그걸 나중에 사용하는 거는 얼마든지 오케이인데, 지금 이제 배우는 단계에서는 그 메소드를 직접 구현해서 이 메소드의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것을 사실 추천을 합니다. 이제 뭘 돌아가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수업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파트거든요. 기초 수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메소드 하나하나가 어떻게 돌아갈지 감을 잡고 나면 나중에 그걸 남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리스트를 정의하는 거랑 조금 다르게 셋은 대괄호가 아니라 중괄호로 정의합니다. 중괄호.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이제 셋이 되는 건데요. 제가 굳이 왜 이런 예시를 들었냐면, 자, 지금 똑같은 아이템들이 겹쳐져 있죠? 자, 한번 써봅시다. 모음이네요, 모음. 중괄호로 묶으면 셋이라 그랬고, A, 뭐, E, I, O, U, A, 이렇게 많이 썼지? I, E, 자,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많은 걸 썼으니, 셋에 이 많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겠지. 라고 썼더니, 아, 네, 중복된 건 파이썬이 다 걸러냈어요. 그래서 셋은 유니크한 엘리먼트들만 남기고, 중복된 것들 다 싸그리 무시합니다. 이걸 지금 확인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순서가 없어요, 순서가.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프린트로 보여줄 때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순서를 만들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순서가 의미가 전혀 없어요. 저한테 뜨는 이 순서랑 여러분 주피터 화면에 뜨는 순서랑 전혀 다를 수도 있거든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순서가 없는 그 데이터 스트럭처입니다. 제가 예전에 실행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순서가 나왔었나 봐요. 어쨌든 중요한 건 순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번째 아이템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셋에는. 그래서 인덱스를 통해서 접근하고 그런 것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셋에는 그런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이두 개. Particular order가 없다, duplicate 아이템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네, 확인했죠. 듀플리켓이 없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런 거를 이제 이게 지금 릴레이셔널 오퍼레이터인데 서로 같냐라는 걸 따지는 릴레이셔널 오퍼레이터인데 자, 여기는 듀플리켓들이 잔뜩 포함돼서 셋을 정의해 놓은 것이고 이 뒤에는 다 빼서 정의해 놓은 것인데 두 개가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왼쪽을 이밸류에이션한 결과로 사실 오른쪽하고 똑같은 셋이 나올 거거든요. 제가 쓰기는 이렇게 썼지만 똑같은 셋입니다. 두 개는. 자,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한, 사실 문법적으로 중요한, 이제 기억해야 될 포인트인데, empty list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대괄호로 아무것도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empty set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empty set은 이렇게 정의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거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당연히 비우면 셋으로 되게 비어 있는 셋이 되겠지. 아닙니다. 셋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콜해 줘야만 합니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파이썬은 친절하게 이 셋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셋 안에 셋이 아닌 데이터 스트럭처를 넣었을 때 셋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리스트로 지금 넣었잖아요. 그럼 셋으로 바꿔줘. 해봅시다. 셋. 3, 2, 5, 5. 짠. 네. 셋으로 바뀌면서 듀플리켓들이 자연스럽게 다 나가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네, 리스트에서와 마찬가지로 셋에서 이제 루핑하는 거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뭐 스튜던트를 이런 식으로 셋으로 입력을 하고 뭐 네, 스튜던트 인 스튜던트에서 스튜던트에 있는 각 엘리먼트들마다 룹을 돌아주세요라고 하고 프린트를 하면 네, 룹은 돌아주는데 어떤 순서로 룹을 돌지는 아무도 몰라요. 네, 컴퓨터 마음이죠. 왜냐하면 셋은 순서가 없는 데이터셋이니까. 그것이 사실인지 한번. 여기 있는 이름들이 이제 제가 처음 이 수업을 만들었을 때새 수강했던 분들인데요. 네, 첫 수강생. 이 되는 바람에 여기 이제 박제가 됐습니다. student, student, 아이고. 아, 여기를 실행 안 했나? student가 define이 안 됐네요.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다 룹을 돌아줬는데 제가 애초에 입력했던 순서랑은 전혀 다르게 뒤죽박죽이 됐네요. 순서가 없습니다, 셋에는. 그래서 네, 이용규 학생이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부를걸. 그다음에 셋의 메소드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씩 일단 다 띄워보죠. 네. 집합하면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집합 연산들 있죠.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이런 것들 당연히 지원해야겠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집합도 딱히 순서가 있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막 아무렇게나 쓰고 그런 식으로 했었죠.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재미로. 홀수로 만들어진 집합이랑 아, 여기가 이제 홀수로 만들어진 집합이냐, 어즈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정수, 0부터 5까지의 정수인데, 굳이 이렇게 나눈 의도를 아시겠죠? 교집합과 이런 걸좀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했어요. 차집합 이런 거 하려고. 그래서 하나하나 그냥 설명을 슥슥 드리면, 자, 리스트에서는 어펜드 뭐 이런 거 썼잖아요. 인서트 어펜드. 왜냐하면 순서가 있기 때문에 append는 맨 뒤에다 붙인다. 뭐 insert는 특정 인덱스를 선정해서 거기다가 추가한다.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뭐 셋에는 순서가 없으니까 그냥 심플하게 add 해서 이 엘리먼트를 넣어주세요라고 하면 어딘가에 알아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add를 했는데 이미 있는 걸더 했다. 그럼 파이썬이 깔끔하게 무시하겠죠. 아무것도 안 하겠죠. 그리고 이제 remove도 해줍니다. remove. 어디에 있는 거 특별하게 지워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클리어 똑같이 그냥 싹 없애는 거. 그다음에 자, 이게 지금 이제 집합연산들이네요. 디지트가 어즈의 부분집합입니까?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집합이면 true 아니면 false 이렇게 될 거고, 이거는 relational operator로도 이렇게 동일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같거나 작으면 이제 부분집합이라고 파이썬이 해석하는 겁니다. is superset이냐? 그럼 이제 포함하는 집합입니까?라고 하면 이제 거꾸로죠. 디지트가 어즈보다 크거나 같냐를 물어보는 거고, 그다음 difference 차집합. 그래서 디지트 빼기 어즈. 그럼 남은 것들. 그러면은 디지트에서 어즈 빼면 뭐가 나올까요? 1, 0, 1, 2, 3, 4, 5에서 1, 3, 5 빼면 3, 0, 2, 4가 남을 것 같네요. 0, 2, 4가 남는 게이 디퍼런스의 결과일 거고. 인터섹션은 교집합이죠. 그래서 엔드로 표시하면 집합에서는 인터섹션으로 인지합니다. 그리고 symmetric difference는 뭐냐면 서로 안 겹치는 부분,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부분입니다.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부분. 그래서 digit 한 다음에 꺽쇠, 웃는 표시로 해주면은 symmetric difference가 나오고, 그다음 union은 합집합이죠. 합집합은 or 연산으로 이제 표시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이거 한번 실행 잠깐만들 해보세요. 1분만 드릴게요. 네, 일단, 네, 김건우 학생은 for students가 돼가지고, students가 지금 겹치네요. set 이름하고. set 이름이 student니까 for에서 variable은 student가 돼야 될것 같은데. 그리고 반복 실행을 했을 때뭐 결과값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죠. 순서가 없으니까. 결과 순서가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mutability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셋 자체, 그 콜렉션 자체는 뮤터블해요. 그래서 add도 되고 remove도 돼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이미 추가된 아이템, 만약 1이라는 아이템이 있으면 그 아이템을 콕 찍어갖고 걔를 2로 바꿀 수 있느냐? 리스트에선 가능했잖아요. 셋에선 안 됩니다. 그래서 immutable content라고 합니다. immutable content. 일단 여기서 set은 in 오퍼레이터를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뭐가 있습니까? value a가 set a에 있습니까라고 물어봐서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인데요. 아주아주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 똑같은 in 오퍼레이션인데 리스트에서 in 오퍼레이션을 실행할 때랑 set에서 in 오퍼레이션을 실행할 때랑 속도가 달라요. set이 훨씬 빠릅니다. set이 훨씬 빨라요. 예를 들면은 지금 리스트에서는 만약 나에게 원소가 100개가 있으면은 그 100개 중에 뭘 찾으려면 최악의 경우 100개를 일일이 다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시간이 100만큼 걸린다고 칩시다. 근데 셋에서는요, 정말 신기하게 똑같이 100개의 원소가 있는데 그중에 내가 찾고자 하는 아이템을 찾을 때 시간이 1밖에 안 걸려요. 전혀 이해가 안 가죠. 왜 1밖에 안 걸리지? 원소가 100개인데. 이게 아주 신기한 테크닉이 들어간 건데, 해싱이라는 테크닉이 들어가서, 셋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리스트와 장단점이 갑자기 확 드러나요. 뭐냐면, 리스트는 되게 플렉서블하거든요. 내가 마음대로 고칠 수 있고, 추가 수정도 할수 있고, 거기다가 순서도 있어갖고, 특정 거를, 특정 엘리먼트 다 수정할 수 있는데, 대신, in operation, 찾는 게 느립니다. 근데 셋은 약간 지금 부자연스러운 것들이 있었죠. 뭐 순서도 없고, 뭐그 컨텐츠가 수정도 안 된다 그러고, 이거 좀 뭔가 제한적인데요? 라고 하면 이걸 왜 쓰죠? 라고 또 물어볼 수 있잖아요. 뭐가 더 좋죠? 그러면은 네, in operation이 빠릅니다. 이 제한 조건 덕분에 해시라는 테크닉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시라는 테크닉을 써서
찾는 거를 무진장 빠르게 만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구조의 차이를 알면 어떨 때 셋을 쓰고 어떨 때 리스트를 쓸지 선택할 수 있죠. 나에게 중복된 엘리먼트들을 그룹에다 넣는 게 필요하고 플렉서블하게 막 수정하는 게 필요하다라면 리스트를 쓸 수밖에 없겠지만 굳이 나의 응용 상황이 그런 플렉서빌리티를 필요하지 않다 하면은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럼 셋을 쓰면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해싱이라는 것은 예, 셋의 모든 엘리먼트가 수정되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수정되지 않고 그래서 리스트에서는 해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리스트가 셋의 엘리먼트가 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리스트처럼 막 수정되는 엘리먼트들을 셋에다 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이 이 부분은 친절하게 에러를 내줍니다. 리스트처럼 수정되는 것을 셋에다가 넣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입력을 해봅시다. S는 뭐 1 이렇게 해놓고 S에 1이 들어가 있는데 S에다가 add 한 다음에 리스트를 한번 넣어봅시다. 1, 2, 3. 안 돼요 라고 이제 에러를 해줍니다. 왜입니까? type error. unhashable type list를 넣었어요. 리스트처럼 맘대로 바뀌는 건 해시가 안 되는 타입이기 때문에 셋의 정의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가리 된 겁니다. 왜 그런지는 지금은 몰라도 되는데 몇 시간 후에는 또 알게 될 겁니다. 네. 자료 구조 파트에서 다룰 거예요.